만원대 오치고는 진짜 괜찮은 답해가지고 여기가 1위를 하고 있는 원피스더라. 끈을 이렇게 딱 묶었을 때 귀엽죠? 감싸서 사둘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 11,000원? 두 개 사도 치킨 한 마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수서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행갈 때 입으려고 산 보세요들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갑자기 가게 됐는데 막상 또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옷을 찾아보니까 옷들이 없지 모양. 그래서 급하게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지그재그랑 에이블리에서 옷들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옷인데요. 이거는 데일리유라는 곳에서 14,760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6,400원이 됐네요. 흰색, 검정색, 연보라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가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무따 흰색이지 하고 흰색을 고르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흰색 옷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이 컬러랑 똑같은 에어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같이 매치하면 너무 예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보라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는 제가 여행 첫날에 입었던 원피스인데 만원대 오치고는 진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흰색도 살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진한 쨍한 보라색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의 연보라색이라서 요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마른떼 원피스 중에서도 요런 디자인이 많았지만 넥라인이 스퀘어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드물었다. 근데 나는 스퀘어 넥라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걸로 한번 골라봤고요. 배더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룬 소매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여기 소매 끝부분에는 고무줄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팔을 잡아주고 소매 부분에만 안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벌룬이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또 안감이 들어가면 덥잖아요. 그래서 이 몸통 부분에는 안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얇은 소재라서 연보라색은 그렇게 비치지 않았는데 흰색을 입으면 좀 비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금질이나 마감 처리도 굉장히 깔끔한 걸로 잘 왔고요. 짠! 다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괜찮나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이 원단이 폴리 100%라서 주름이 잘 가고 스팀다리미 주름을 피기에도 좀 짜증이 난다. 그거 빼고는 만원대 원피스치고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어가지고 입고 벗고 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요. 소매가 풍성해서 러블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프린세스 룩 같은, 무릎 살짝 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완전 미니미한 기장이 아니라서 저보다 키가 살짝 좀 크신 분들도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벙벙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날리면 보일까 말까 걱정이 되는데 기장이 너무 그렇게 짧지 않아서 안정감 있게 입을 수가 있었다. 짠! 자, 두 번째 원피스인데요. 갈리비키에서 아이린 오프숄더 레이스 원피스. 제가 34,900원 주고 에이블리에서 구입을 했는데 지그재그에 들어가니까 31,410원으로 3,500원 정도가 더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실 분들은 지그재그에 가서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펀칭 원피스 중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라인들이 있어. 하지만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쫙 코르셋처럼 리본이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 있는 원피스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은 아일렛이 금색이더라고요. 금색. 근데 요거는 흰색이었습니다. 아일렛이 금색 쭉 달려있으면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풀톤으로서 골드보다 실버가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 아일렛이 달린 요 원피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자세히 보여드리면 어깨에 딱 걸쳐가지고 이렇게 오프숄더로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팔부터 가슴까지 고무줄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소매 아래에도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팔을 딱 잡아주는데, 근데 저는 요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요거를 제가 하루종일 입고 다녔는데 팔 여기 아랫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너무 쬐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요. 안에 이렇게 얇은 안감이 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원피스에 요렇게 또 박음질을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서 라인이 더 슬림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짠!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요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고무줄이 달려있어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도 올라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고무줄이 너무 찡겨가지고 입고 다닐 때 계속 막 이랬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가 제가 이거 리뷰를 봤을 때 가슴이 너무 작아요 이래서 코르셋 요 부분으로 이렇게 가슴 부분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리는 것도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왕가슴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입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제가 지금 뒤에 이렇게 다 안 잠궜거든요. 가슴이 좀 쨍겨가지고 요걸 다 잠글려고 하면 팔을 굉장히 힘을 써서 요거를 이렇게 잠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잠글려고 하면 팔에 다
잠이 오더라고요. 다 잠그면 더 가슴이 찡겨가지고 좀 입기가 불편하다. 입고 돌아다닐 때도 복식 호흡을 해야 돼요. 흉곽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원피스가 이렇게 라인을 싹 잡아줘가지고 몸매가 또 예뻐 보이고요. 아랫부분에 플레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라인을 연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안감이 얇은 게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흰색이라서 팬티 컬러가 밖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에다가 흰색 속바지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속바지를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장이 짧더라도 여기 부분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끼었을 때도 치마가 막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입었다고 여기가 또 찡겨. 자, 그 다음 옷인데요. 이거는 제가 에이블리에서 아이브라운이라는 곳에서 21,5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지그재그 들어가 보니까 21,300원 주고 약 200원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이 원피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이게 요즘에 봇의 그 쇼핑몰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원피스더라고요. 너무 많이 보이길래 저도 궁금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 군데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해 보이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요. 여리여리 이 물라이엄의 느낌이 여름에 어울리는 청순한 그런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끝나시로 되어 있는데 미리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슴 부분을 너무 조이지 않게 입을 수가 있고 허리 부분이 이렇게 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허리 아래에 리본이 나름 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피스에다가는 이런 끈이 하나가 더 달려서 왔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제 친구가 여행 룩 중에서 이 원피스가 가장 예뻐 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도 생각보다 좀 사진도 잘 나오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왜 1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달려있는 이 끈 있잖아요. 이거는 허리에다가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 같지만 저는 목에다가 초코처럼 해서 딱 리본을 묶어서 옆으로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장감은 제 허벅지 반을 살짝 더 가릴 정도? 이 정도인데 너무 그렇게 짧지도 않고 딱 그 청순한 룩에 어울리는 그런 또 기장감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원피스 가슴 부분이 셔링이 잡혀가지고 아래로 축 처지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에다가 이렇게 브라탑을 입었는데 이거를 입으실 때 그냥 브라자 같은 걸 입으시면 매우 야한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딱 가슴골이 완전 잘 보이거든요. 아주 휑합니다, 가슴 부분이. 이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등 부분이 커팅이 돼 있는데 브라자는 딱 가려질 정도라서 적당하고 예쁘게 커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반묶음을 해가지고 뒤에다가 딱 그 리본 큰 거를 딱 달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청순한 느낌이 물씬 나면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민소매다 보니까 이 겨드랑이가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디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보리 컬러랑 블랙 컬러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요. 블랙은 아직 뜯어보질 않았고요. 밀크앤로즈라는 곳에서 11,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11,000원? 두 개 사도 치킨 한 마리? 괜찮은데? 무지성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럼 민소매 원피스 위에 입을 거니까 일부러 이렇게 크롭한 기장감을 골랐어요. 왜냐면 기장감이 조금 더 길어지면 허리 라인을 아예 숨겨가지고 뭔가 통째처럼 보이게 할 것 같아가지고 완전 크롭한 기장감을 골랐고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딱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고 나서 이 원피스랑 같이 이렇게 입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이 가디건은 좀 더 힙한 느낌, 캐주얼한 느낌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원피스는 청순한 느낌이라서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 가디건은 아예 그냥 다른 나시랑 매치를 해서 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약간 누런 느낌이라서 이 원피스에는 잘 어울리지는 않더라고요.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 갖고 있으면 뭐 이렇쿵 저렇쿵 쓸 때는 많겠다. 자, 그 다음 요거는 라나디라는 곳에서 26,5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 가디건도 파는 곳이 엄청 많았는데 찾다가 여기가 최저가인 것 같아서 여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완전 이렇게 롱한 기장감이고 원단이 이렇게 미끌미끌거리는 실키한 느낌이에요. 진짜 딱 그 잠옷 같은 느낌이 들고 목부터 이렇게 아래까지 쭉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퍼프 소매에다가 아래에는 이렇게 고무줄에 이렇게 레이스까지 달려있고 허리 부분에 이렇게 끈을 끼울 수 있는 고리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세탁을 했는데 그 끈이 옆에가 이렇게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던져놨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입으면 요렇게 생겼고요. 소매는 딱 요정도로 와가지고 여름에도 너무 그렇게 덥지 않게 입을 수가 있어요. 저는 요걸 이렇게 왜 샀냐면 수영장 갔다가 수영하고 나서 싹 걸치는 그런 용도로 입으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제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고 끈을 이렇게 딱 묶었을 때 이렇게 딱 허리 라인을 잡아줘가지고 공주 러블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에서도 에어컨
같은 거 나올 때 좀 추워서 이거를 살짝 입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이거 너무 잠옷 같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그냥 가디건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잠옷인데. 그래서 그냥 뭐 입고는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잠옷 같나요? 아니면 밖에서 걸치고 다니는 그런 가디건 같나요? 근데 여행 갈 때 빼고는 막상 또 집에 오니까 요 가디건은 그렇게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언제 또 요거를 쓸지 모르겠지만 실용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디자인은 마음에 든다. 다음에 여행 갈 때 또 들고 가야지. 아 그리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여행 갈 때 쓰려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사두면 여러모로 좀 쓸모가 많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요. 라이티어라는 곳에서 13,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게 뭐냐면 허리띠인데 체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요렇게 생겼고 끝부분은 요렇게 생겼는데 검정색 오버핏 자켓 같은 거 입을 때 시크하게 허리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 좀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허리띠가 좀 불편한 게 허리 안 맞으면 구멍 또 뚫어줘야 되고 요런 게 좀 불편한데 얘는 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구멍이 아주 아무데다가 딱 이렇게 끼면 된다. 아주 편리하겠다. 거기다 가격도 13,900원이다. 여름뿐만이 아니라 또 사계절 내내 제가 잘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신발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운동화는 많이 사는데 샌들이나 슬리퍼나 막 그런 거는 또 잘 안 사가지고 그런 여름용 샌들을 또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슈즈콜이라는 곳에서 17,5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요즘에 이런 짜임 샌들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지 뭐야. 흰색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연한 베이지 컬러의 샌들에다가 앞코가 너무 뾰족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가격대에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딱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 굽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정도 될 것 같고요. 바닥이 아예 막 나뭇바닥처럼 엄청 딱딱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푹신푹신하진 않아. 오래 걷다 보면 바닥이 너무 평평해가지고 살짝 좀 불편하기는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버클에다가 밴딩이 들어가 있고요. 제 신발 사이즈 정 사이즈가 235인데 정 사이즈로 구입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주 딱 잘 맞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잘 신고 다녔는데 얘가 또 받아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검정색으로도 구입을 했어요. 제가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컬러별로 구입을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갈색도 구입을 하고 싶었지만 그거까지는 꼭 참고 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신은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귀엽죠?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는 정 사이즈로 구입을 했지만 블랙 컬러는 단오블에서 240으로 골라봤는데 단오판 것도 괜찮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뭐 정 사이즈를 하셔도 되고 불안불안하다 하시면 단오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송스마켓에서 13,8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좀 데일리하게 여기저기다가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쪼리를 갖고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고요. 여기에다가 엄지를 넣고 뒤꿈치에다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끈을 감싸서 요렇게 신는 샌들이에요. 편한 느낌은 아닌데 그냥 올 여름 한참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는 정 사이즈로 하니까 살짝 작은 것 같기도 하면서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번 반업을 해서도 신고 싶긴 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여행 갈 때 입으려고 산 옷들 하울로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옷들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더운데 더위 다들 조심하시고 또 에어컨 너무 많이 쐬다가 냉방병 걸리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I'm becoming blind by your dazzling